사부모님 가서 머리에 일단 왕관 씌워주시고 그리고 촉 켜야 되는데 안 하는 축하할 겸 또 예, 그리고 우리 안현나님 회장님 금왕수 또 생일도 축하할 겸 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예, 좋은 일만 있으라 대박나시라고 다 함께 우리 모두 예, 건배를 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 어서 들어오세요. 매니저님 건배할까? 건배 제 건배지 나도 하나 줘. 그냥 아무거나 예, 하나 줘 이거. 빈장. 아니, 건배 맞춘다. 네, 그럴까요? 이거 하나 들어올게요. 준비됐나요? 네. 자, 앞으로 2024년도 예, 청룡에는 우리의 해가 되길 바라면서 금왕수 은혜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 받을 겁니다. 자, 우리의 건강과 돈벌이를 위하여! 예! 올 한 해 아이고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짠. 벌써 한잔 했죠? 자 나도 한 모금. 아 좋다. 자 갑시다. 음악 좀 올려주세요. 음악 크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처음으로 모노공간들 시작하면서 봐. 그는 각설이다. 이미 역사적 유물이 되어버린 그는 어쩌면 흘러간 역사가 남기고 간 상처의 한 그림자라고나 할까. 이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풍부 안 좋은 애들은 싹 쓸어내시고 그의 흔적은 그들이 부르던 장타령의 여운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나 할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실제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아픔마저 동반하지 않는 옛 이야기들이
우리들을 웃게 해준다. 품마 없는 오늘의 번영에 Woo!
열어 차장 열고 학을 보니 조세수 달만 외로이
Bye.
부산으로 갑시다. 이거 북쳐도 돼요. 기장갈매기 나갑니다. 그 다음에 기장갈매기 맞죠? 뭐예요? 아, 쌍장구 있었어요? 아, 쌍장구 그럼 해야 돼. 아, 사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쌍장구 해야지. 예? 저기, 우리 토크맨님꺼 장구 하나만 양념 부탁드려요. 예?
해주라고.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 한 모금. 예, 아이고 고마워요. 워낙에 빠르게. 예? 어머 천사님. 모두시도 천사님 하늘에서 별을 따다 모든 걸 모아서 팔을 따다가 전부 다 날개도 접어갖고 동포라고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마다 때마다 지금 사랑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돈가는 내려주시기도 좋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기장하는 기록을 걸쳐하셔서 사실은 여러분들 레퍼토리를 뺐다가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텐션 좋은 안양마님, 우리 회장님 두 분 생일도 축하드리고, 우리 선사랑님 느껴서 케이크 같이 모자라서 어떡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선사랑 오셨으니까 건배 한번 하고 하자. 근데 선사랑님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산사랑이 그레이스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다가 그 바쁜 시간 쪽에서 사업도 바쁜데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회장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회장님이 9988을 외쳐야 돼. 이걸로 시작. 9988 1234 1 세상에 보세요. 제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복주머니 일일이 이거 사기도 만들기도 힘들었어. 이렇게 해서 제게 복을 주신 우리 회장님, 매니저님, 또 뜻을 따라서 바쁘신데도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제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제가 그 넓은 데서 사람들이 떼거지를 모여갖고 신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럽게, 우리 진짜 저를 사랑하신 분들, 그래도 제일 먼저 선착순 그랬더니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러고 삽니다. 근데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 스마일 매니저님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모두에게 전화해가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쁜 거 안 나쁜 거 맞춰가면서, 예. 이렇게 해서, 예. 매니저 잠깐만 일로 나와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아이템을 내가지고 어차피 그냥 주는 거보다 복 들어오라고 복주머니를 일일이 다 해서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복주머니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낫지 않나, 아이템을 내가면서 이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줘갖고, 예, 맨날 조만간에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우리 매니저님 죽지 않게 여러분들이, 예, 한번 얘기했을 때 같이 뜻을 이렇게 따라주고 하셔갖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 줄 알고 일이 다 많은 거 알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모이신 분이, 그 전에 제 팬카페 오셨던 분들은 완전히 시체야, 껍데기야. 오기만 오고 자리만 채워놨는데 댓글 하나 올려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 바쁜데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은 잘못 착각하는 게 돈을 줘서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을 제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받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예, 우리 매니저님이 옆에서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진짜 일일이 손으로 다 산다만다 해서 회장님하고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왕수를 밀어주는 게 자존심 안 상하고, 다른 타품바들에 비해서 진짜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우리 팬분들이 진짜 찐팬이고, 내가 금왕수 매니저하길 참 잘했다, 회장하길 잘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마일 매니저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여기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우리 찐팬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최고 멋진 금왕수예요, 그죠? 네. 우리 아이디에 저희가 이제 다들 소중한 돈이지만 제가 이 복주머니에다가 넣는 의미는 24년 갑진년 새해는
더욱더 더 많이 알려지고 우리 구멍스님이 더 훨훨 날 수 있도록 만 복이 들어오라고 저희가 이제 제가 복주머니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일단 다 같이 저희도 제가 한번 왕수 왕수 구멍수 우리 한번 외쳐보자고요. 시작! 왕수 왕수 구멍수 우유 빛깔 구멍수 변신의 기재 구멍수 우와 아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구멍수님 많이 우리가 올해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열렬히 응원해서 진짜 어디서든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 저기 공연자가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아프지 맙시다. 저는 이런 거 복주머니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나 괜히 오늘 왔어. 승리나 죽었어. 얘 잠깐 치면서 잠깐 찌그러지면 잠깐만. 와, 너무 잘하시죠? 네. 와, 아까 제가 멘트를 하는데 멘트 소리가 안 들렸는데 장구 치실 때 장구치가 날아다녔어요. 못 보셨죠? 다시 한번 우리 금왕수 분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일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 먹먹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제가 사실은 각설이 하기 전부터 무대 생활을 하고 밤업소부터 별거 다 해보고 다녔어요. MC부터 일반 가수로도 다니고 각설이 홍보도 하고 국악으로도 가고 하다가 어차피 무대에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천직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같이 접목으로 하는 게 각설이 품발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거랑 같이 하기 시작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다른 것보다도 이제 품발 각설이로 이렇게 나섰는데 주위에서 그래요. 공연만 잘하면 뭐하냐. 팬이 많아야지. 그래서 요즘 이제 떠오르는 그 새싹들이 선배들 어려운 거는 알아요. 어렵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자기네들을 보고 따라 배우고 흉내내고 올라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은 아직 할 날이 많지만 저는 솔직히 해봐야 몇 년이나 하겠어요. 그죠? 제가 하는 동안 진짜 내가 몸이 움직여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매니저님, SC는 매니저님, 회장님 도와서 여러분이 도와주면 지금은 비록 이렇게 소수의 2, 3명밖에 안 되지만 이 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응원해주는 그냥 누가 가니까 따라가고 이런 거 말고 바쁠 때 일하시고 또 돈을 벌어야 그만큼도 보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11주 얘기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새끼들이 갖다 주든 로또가 붙든 사업이 잘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진짜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것이 5대가 먹고 살아도 거기서 삐져나오는 이자만 갖고 5대가 먹고 살아도 망하지 않을 정도로 일들이 잘 풀시라고 푸닥거리하면서 맨날 빌어드립니다. 그게 곧 저의 행복이고 또 제 수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하느님한테만 11조 갖다 주지 말고 금왕수한테도 돈 많이 벌어서 11조 갖다 달라고 해서 11조 가자라는 구호를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진짜 그렇습니다. 100만원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이나 쓰는 거 똑같대요. 그래도 100만원 버는 사람은 저축을 하고 사는데 1억 버는 사람은 빚을 지고 산대. 왜냐면 이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뭐든지 크게 사업을 하고 뭐든지 한 방을 보고 근데 100만원 버는 사람은 딴 사람도 500만원 벌 동안 나는 100만원밖에 못 버니까 그거를 쪼개서 쓰고 저축을 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만족을 하면서 자기를 다스려서 살아야지 진짜 멋초초가래나 가랭이 찢어지면 나만 손해.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매니저님이 항상 그게 불만이에요. 뭐든지 왜 좋다 하냐고 나 옆에서 날 욕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예 오죽하면 나한테 욕을 하겠나 그래 그 사람 성격이지 하고 넘어가니까 남들이 나를 바보로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매니저님이 제일 그 부분에서 화를 내고 왜 네가 네 밥그릇을 못 찾아먹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왜 주관을 못 세우냐. 근데 저도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죠. 근데 여럿이 이렇게 어울리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그게 내가 속이 더 편하고 내가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하시는 금왕수 우리 매니저만 날 바보로 보고 있지만 매니저 앞에만 쓰면 왜 나는 자꾸 작아지는가.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무대에서 하는 것밖에 완벽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네.
지금 이 찐팬 분이 계시잖아요. 예. 항상 자신 있게. 그러니까요. 예. 자신감은 있습니다. 예. 자신감은 있는데 예. 여러분들 혹시 또 사람들이 마음이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와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기가 죽어서 하기보다 아예 그래 팬들 많이 온 사람들 일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 마음적으로 예 거기서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가서 열심히 공연해봐야 신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뒤로 빠지는 건데 저는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전에 기회 안 죽어요. 자존심 안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예 열정적인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망수 믿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자! 유지! 오늘보다 내일이 할 게 없는 것이 나이네.
Woo!
같으면
지난해 대지나 지난해 대지나 지난해 2023년도에 캐지나칭칭나 왜 안 하나 얘들아? 나와요. 아 흔들 생각하지 말고 회장님 캐지나칭칭나 하나만 해주라니까. 다시 처음부터. 캐지나칭칭나네 캐지나칭칭나네 24년도 시험에 캐지나칭칭나네 청룡의 여의선 불고 하늘을 날듯 캐지나칭칭나네 여기 있는 구멍선도 하늘을 날자 박자 그거라도 못 맞추냐 예. 사랑하는 우리 님들 칭칭나네 오늘같이 좋은 날에 칭칭나네 너도 나도 시간 보냐 칭칭나네 회장이 참고 빨랐잖아. 회장이 제일 빨랐어 진짜로. 항상 천천히 천천히. 알았지? 맞아. 다시. 네. 그래도 미사일 회장님 천천히 하자. 미사일 칭칭나네. 우리 회장님들 귀여워 죽었어. 다시 내가 잘해. 개지나 칭칭나네. 네, 그래, 나랑 똑같이 하면 되지. 지금 자꾸 앞서가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 좋은 날에 칭칭나네 흥행 영호 촛불 추세 칭칭나네 품바 세상이 신년은 칭칭나네 신년가랑은 좋은 번에 칭칭나네 캐치나 칭칭나 그만두고 칭칭나네 품바 일단 날아가시자 봄바리랑 그망수 봄바리랑 그망수 회장님 고마워요 매니저님 사랑해요 사랑 산사장님 크리스님 만나서 반가워요 캐지나 칭칭하는 게 아니고 봄바리랑 그망수 바꿨잖아 이제 캐지나 칭칭나는 아니 캐지나 칭칭나는 그만두고 폼바이라 그만수로 바꿨잖아 네 산사장의 그리스니 폼바이라 그만수 그렇게 하라고 알았지 네 회장님 너무 빨라 아우 진짜 양다리가 그렇게 튼튼하나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내 템포를 맞춰 내가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하고 빨리 하면 빨리 하고 알았지 왜냐면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을 가리킨 사람이 회장님이거든 회장님이 실제 오면 꼭 빨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술 먹고 그렇지.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습했잖아, 진짜. 품바 아리랑 그만수 정성민이 모두 부르는 애창성이 되는 그날 그만수는 대박 날에 모든 것을 미사해라 매니저님의 기림을 써서 돈 날리면서 출사하라 돈을 품어 마시러 청하네 다리가 2000천일 정도로 전체 상태 갈까 부었네 그 노래가 이 노래세 품발한 노래 가자 품발한 대창을 가자 찾아 사랑 찾아 엄마가 왔어
Yeah.
일단 담당수 신년에 처음으로 하는 일에 이렇게 일단 일단락을 맺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놀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자리 앉으시고 저도 이제 공연 끝나면 술 한잔 먹어야지. 매상이 안 오르지요, 풍금이님? 내가 술 한잔 먹어야 올라서 요거 챙기시고 예. 예? 예, 이제 놀게 해줄 거야. 이제 가서 술 한잔 먹어야 돼. 지금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여기 있던데? 돈꽃을 한번 날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신 돈으로 오래간만에 돈꽃 한번 날려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금왕수만의 컨셉 돈꽃 요새는 뭐 위에서 그냥 자동으로 아니야 아까 그거 주말 그게 내 돈꽃 날리는 음악이 있거든. 멋진 주말 멋진 주말 하고 일단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상황이 많지 않아서 돈꽃을 못 날렸잖아. 그냥 돈꽃 한번 예,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일단 전부 다 술 한 잔씩 따르시오. 건배 한번 할게. 아까 맥주 한 잔 줘봐. 그래요, 맥주 한 잔 이제 먹어. 우리 이제 술 한 잔 해야요. 응? 여기 맥주 한 잔 달래 100kg 이제 나랑 이제 금 끝났으니까 이제 술 한 잔 먹으면서 놉시다. 근무 끝났으니까 근무 끝났으니까 아 그러니까 많이는 예, 여기 다 뿌리면은 나중에 또 도로 튕기기 힘드니까 이거를 아유 우리 복동 복주머니를 싹 깔고 자 금왕수 컨셉 아시죠? 네. 그림이 좋습니다. 네, 아, 건배. 자, 우리 친할스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께 돈꽃 한번 날려버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나깨나 돈. 건강.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구호를 우리 건강과 돈벌이를 위하여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할 수, 예, 일할 수 있을 때가 딱 좋은 거지. 우리 모두 11조 가자. 우리의 건강과 돈벌이를 위하여 11조 가자. 가자. 치얼스. 여기다 마시지. 이제 요거 먹고 돈꽃 한번 날려봐야지. 요새는 금왕수가 돈꽃을 한다니까 전부 다들 예. 이게 북 저기 막 그 공연자들한테 주더라고. 나는 여러분이 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어 내 옆에. 그럼 돈 내가 같이 날려. 왜냐면 잘나간 사람 옆에 있어야 이 똥꼬물로 들리거든. 그럼 나도 맨날 잘나간 사람 옆에만 있잖아. 그래 그 돈꼬 날릴 때 그러니까 뒹굴어 땀으로 가져가. 자 음악 한번 갑시다. 돈꽃 돈꽃 보시는 분만 돈 많이 버시는 겁니다. 가자. 예! 그리고 그렇지 내가 여러분들 11조 갑시다.
끝났습니다. 금왕수의 공연 오늘.